지쳐도 정신력으로 커버해야 됩니다. 그게 특수부대원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해야 된다. 우리가 최강이라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계속 못 믿어. 좋아, 인내자! 아, 저기도 느려, 느려졌어. 팀장으로서 실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종 탈락한 부대는 SDT입니다.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현재 살아남은 부대는 총 6부대입니다. 세 번째 팀 탈락이 걸린 다음 미션은 연합전입니다. 연합전입니다. 올 것이 왔다. 지금부터 연합을 결성하겠습니다. 연합 결정에서 우선권을 획득한 부대는 공군 특수탐색 구조대대입니다. 사트가 결정한 부대는 해병대 특수수색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1연합은 사트와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결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지목을 받은 부대는 707입니다. 707의 선택을 받은 특전사 받아 드리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특전사는 707의 선택을 거절했습니다. 특전사는 707의 연합전 선택 제안을 받아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시원하게 애써하지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거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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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와. 거절할 줄은 몰라. 와, 잠깐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러면 거절하겠습니다. 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라 그래? 거절하겠습니다. 저거를 거절을 한다고? 왜 거절을 하지? 특전사는 707의 선택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한 게 707이랑 팀을 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은 해야겠지만 질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707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라도. 만약에 같은 팀이 되고 나서 떨어져 버리면은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가 모두가 떨어져 버린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절은 했지만 그게 좋은 판단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은 한 건데, 근데 저쪽은 저렇게 생각 안 할 텐데. 그렇지. 이지용 팀장,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자존심, 근데 자존심이 좀 상하네. 자존심이 조금 상하네. 상할 거야. 거절을 당하니까 되게 이 뭐가 끌어오르면서 다 떨어뜨리고 싶다. 거절을 하는구나. 다음 미션 때 한번 좀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와, 이거, 야, 진짜 대박이다. 세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부대는 누구야? 세 번째는 누구야? 정보사. 정보사? 정보사입니다. 정보사입니다. 정보사. 김승민 팀장, 나와주십시오.
육군정보사령부 특임대와 결성할 부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아, 무지 헷갈린다. 특전사. 그렇지, 특전사지. 여기는 특전사지. 연합으로 특전사를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팀 분위기라든지 개인의 능력들도 판단을 하였고 아주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였습니다. 특전사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확실히 성적도 좋고 팀 분위기도 좋은 팀이 특전사 작정하고 이기려고 특전사를 선택했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특전사가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2연합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와 특전사가 결성되었습니다. 707을 대신해서 제일 저희랑 뭔가 잘 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건 무조건 그냥 올라가겠구나. 1등 팀과 2등 팀이 만나서 연합을 맺었기 때문에 단단히 각오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연합전 제1연합과 2연합 두 개의 연합이 결정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세 번째 연합은 남아있는 부대인 UDT와 707이 결성되었습니다. 결국 UDT랑 해야 되겠구나. 팀 분위기가 잘 어울릴까? 괜찮을까? 접어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피하고 싶어 했잖아요, 아까. 야, 707 UDT가 연합이 됐네요. 한 번 다른 팀한테 그랬다가 가서 나오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딱 그 순간에 그냥 제가 다짐한 거는 진짜 뭐 누구랑 팀하는 것도 뭐 전혀 상관도 없었고 진짜 팔다리 부러져도 되니까 진짜 다 쏟아붓고 나와야지 내일 미션에. 정신적으로는 많이 무장이 될 거예요. 1, 2 연합팀 저희와 팀을 안에서 좀 뼈저리게 후회할 수 있도록 다음 미션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사트와 해병대 특수수색대 연합 그리고 정보사와 특전사 연합, UDT와 707 연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야, 진짜 여기 강철 부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어제 적이 네. 오늘 또 팀이 된 거예요. 팀이 됐어요. 아, 연합으로 네.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됐습니다. 네. 해병대 정옥은 대원과 사트의 강청명 대원 이 두 분이 만나서 어떤 미션을 할지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해병대. 우리 해병대! 우리 해병대! 희승! 희승! 야, 뭐야, 이거 타이밍! 둘이 꽁트 맞춰가요? 아니야. 연합끼리 함께 가는구나! 같은 차를 타네요, 이제. 기운이 좋네. 우주의 기운이야. 그렇지. 여긴 분위기 좋죠. 분위기 최고죠, 여긴. 저희가 왜 저기 해병대 분들 했냐면은 좀 진중하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살벌하게 못하면 안 돼서. 그러니까 투지가 장난 아니시던데. 완전 박살. 박살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되는. 네. 그래도 1등이라고 한우 오마카세를 가야 돼갖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같이 하게 됐으니까 무조건 무조건 1등이야 돼. 무조건 진짜 무조건. 와, 이거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신기하게 저희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1등, 2등 만난 거 알지? 아, 맞네. 아니, 이거 난 질 것 같지 않아, 정말. 맞아.
질 수가 없어 사실. 아 빨리 하고 싶다. 아 미션 빨리 하고 싶대요. 자 이제 아, 아~ 자리도 안 필요한데. 이렇게 앉았어. 왜 이렇게 됐나? 자존심 상하죠. 창피하고 팔리고. 아하 이러면 안 돼요. 조금 707이랑은 맞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괜찮을까? 난 초조함? 생각을 좀 들었을 때. UDT UDT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안 좋은 결과를 한번 가져오기도 했었고 제일 피하고 싶은 부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 서로 좀 불안한 게 있는가 봐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오! 뭐야? 와 대박이다 진짜. 뭐야? 강철 25? 마트야? 뭐 완전 PX네요. 충전이 필요하대. 야 이게 뭐야? 김성주 씨는 PX를 알아요? 알죠. 강유잖아요. 아이 이제. 오! 뭐야? 치킨 너무 오랜만인데?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야? 크림 우동 있어야 되는데 크림 우동. 와 이거 뭐야? 크림 우동. 크림 우동. 소불고기 먹어. 아 이거 맛있어 이거. 이거 저거 진짜 맛있어. 야 이거 미션 앞두고 어 서비스가 좋네요. 와. 와. 이게 뭐야? 무슨 편의점을 여기 갖고 왔어? 와 지렸다. 나도 똑같잖아 이거랑. 찹쌀떡 완전 맛있었어. 야 트럭 무너진다 트럭 무너져. 막걸라. 아니 너무 많이 올라가. 아니 바구니 모자르다고. 영양가 있는 거 여기서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칼로리 높은 거. 정보사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보면서. 와 또 이게 못 참네. 안 먹는다며. 아, 일단 다 와봐. 뭐 어제가 먹겠지. 당 떨어질 때. 입이 안 다물어지네. 오. 뒤도 와서 항상 아쉽다 나와 이렇게. 야 이거 저 편의점 털인데요 지금. 이렇게 연합하게 됐는데 파이팅 한번 하고 맛있게 먹는 걸로. 파이팅!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진짜 맛있네. 이런 추억의 맛까지 맛보게 해주고 참 고맙네. 오, 시원하게. 와, 맛있겠다. 진짜, 와,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뭡니까? 아, 제가 이거 좀 뭐 좀 들고 왔습니다. 저 운동하는 사람들 또 먹는데. 또 오늘 또 많이 먹었으니까 지방 합성되는 거 억제하게 또 오늘 또 드시죠. 조금 걱정했었는데 먹어야겠다. 갑자기 몸이 좀 짱짱해지는 것 같은데. 아, 씨. 아, 근데 미션이 어떤 미션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진짜 근데 나는 바다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오. 나올 때 됐어. 진짜 이번엔 진짜. 물이 한번 나올 때가 됐지. 그치. 너무 안 나왔지, 물이. 그러니까. 수영대가면 차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좋지. 일단 그러면 해상은 뭐 걱정 없고 우리 팀은 다 자신 있으니까. 사트가 해병대를 선택한 이유죠 뭐. 그렇죠. 네. 예, 진다는 생각이 아예 안 듭니다. 예. 얼마나 날아다닐까. 아, 얼마나 잘할까. 우리 연합은 완전 퍼펙트. 맞아요. 주축이 잘 맞더라고요. 이게 해상 미션이 나온다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시사 맛있게 합시오. 시사 맛있게 합시오. 오, 진짜 오랜만이다. 아, 맛있겠다. 근데 거기도 PX 있습니까? 거기도 PX 있습니까? 오, 오? 지민입니다. 지민입니다. 다음 미션이 뭐가 중요한 건데? 해상이랑 육상이 같이 합쳐. 타임어택한 느낌? 그러 할 것 같은지. 타임어택. 살짝 좀 처음에 체력적인 부분으로 침투 이런 느낌?
뭐 폭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주특기가 폭파였습니다. 주특기 폭파. 오, 그랬구나. 이것만 들어도 문제는 없겠는데.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저희가 너무 문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질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게 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자신만만합니다. 다음 미션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파이팅 외치고. 아, 예,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득! 정! 사랑과 안전과 진짜! 단점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연합팀이다. 정말 잘 맞고 그냥 벌써 이긴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야. 자, 이제 날이 밝았고요. 또 군장이야? 아, 네, 팀별로, 연합팀별로 입장합니다. 잔디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보면서 뭐지?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팀 서바이벌 강철부대 동반 탈락이 걸린 연합전을 들어가기 앞서 사전 미션을 진행합니다. 오, 사전 미션? 사전 미션에는 강력한 베네핏인 순서 결정권이 걸려 있습니다. 순서 결정권? 순서 결정권을 획득한 연합은 본 미션에서 세 연합의 순서를 모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 결정권이 중요하죠. 어떤 시간대에 하느냐에 따라서 작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적게 걸리고가 있으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순서 결정권이라고 해가지고. 사전 미션은 연합 간의 단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군장 족구입니다. 군장 족구? 족구? 사전 미션이 족구예요? 군장 족구입니다. 군장 족구입니다. 응? 족구 그냥 하지 군장을? 네? 군장? 군장을 배우고 족구를? 현역 때도 그런 건 안 할 텐데. 야, 이제 족구도 하는구나. 참 여러 가지를 하는구나 했었죠, 그때. 각 연합에서 4명씩 대표를 선정하여 군장을 메고 족구 대결을 합니다. 아, 미쳤다. 군장을. 20kg 군장을. 대결은 15점 단판 승부로 진행합니다. 어, 단판이야? 와, 단판이구나. 아, 부전승이 있네. 자, 가장 케미가 좋았다. 정보사하고 특전사. 근데 사실 말이 재밌는 족구지 베네핏이 걸린 족구면 이거 피튀기는 네. 족구 아니에요? 지면은 난리 나요. 네. 목숨 걸고 하죠. 목숨 걸고 하죠.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엄청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잘 되면 하나, 거기서 안 되면 완전 끝이에요. 케미 끝. 네. 야, 저걸 메고 있는 게 너무 이게 전투적이다. 야, 정보사가 족구를 많이 해봤나 봐요. 세 명이나 나왔어요, 선수로. 안 되면 죽자! 자, 족구는 우리! 파이팅 하세요! 네! 자, 자,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실수하면 안 돼. 자, 족구 시합 시작하겠습니다. 세븐데티 서브 넣어주세요. 자, 우리 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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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띄운다. 나이스! 나이스! 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족구에서 저렇게 두 번째 띄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아이고, 이민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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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좋아. 좋아. 아, 수리! 아, 수리 넘었다.
좋아. 대리 잘 뛰어, 잘 뛰어. 오, 이때 괜찮네. 네, 잘 뛰어. 오, 지금 괜찮은데? 자, 스매싱. 그렇지, 최영준. 나이스. 아, 이거 전략이야. 잘한다, 잘한다. 아, 까비, 까비. 괜찮아, 괜찮아, 까비, 까비. 아니 뭔데 이렇게 긴장되냐고. 초코를 이렇게 긴장돼. 아, 아니 구경한 거 왜 이렇게 재밌네. 나이스. 나이스. 여기 여기 살짝 안전하게 괜찮아. 그렇지. 나이스. 좋아 좋아.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받고. 오케이. 오 올리고. 최영준. 최영준. 이번 세게. 스파이크. 이번 세게. 나이스! 아, 이번엔 걸렸어요. 페이크에 두 번이나. 어, 용진이 아주. 역시 믿고 있다. 성우죠, 다들, 다들. 야, 잘하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 다시 분위기 끌어오겠습니다. 하! 조건! 분위기! 조건은 분위기. 오케이! 분위기! 분위기! 앉아야겠어, 앉아야겠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앉았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제 안전하게. 바로 오케이. 오케이. 빨리 천천히 천천히. 어. 괜찮아. 계속 이정원한테 가네요. 다시 일단 생각보다 이게 다른데 이게. 야. 조건은 분위기지. 다 저쪽으로만 가네. 오, 최용준 대원 진짜 잘해. 와. 나이스. 나이스. 아 슈퍼 이지. 슈퍼 이지. 득점 할 때마다. 너무 쉽다. 어, 쉽다. 아, 어떡하냐? 계세요, 서세. 큰일 났네. 괜찮아, 괜찮아. 파이팅! 파이팅!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빠이. 나이스, 나이스. 와! 바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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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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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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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 가. 그렇지! 나이스! 하이! 어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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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오우씨. 가까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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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오자, 헤딩! 어, 그렇지. 오, 오케이. 맞았어, 맞았어. 저도 돼. 좋나? 좋은 거 아니야? 좋나? 알지, 알지, 알지. 나랑 비슷한 거 같은데, 저 정도. 정원이 혼자 7점 이뤘어, 7점. 족구가 자신 있다 했는데, 좋나? 자, 전보사고 특전사가 올라갔어요. 자, 이제 요게 결승입니다. 사타구 해병대. 해병대도 족구 잘합니까? 엄청 많이 합니다.
배를 타면 배 위에서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또 이겨야지. 아 진짜 좋다. 아 이게 뭐라고 긴장이 이래 되냐. 부담 갖지 마요. 부담 갖지 마요. 자기 자기 자기. 오케이. 자기 살아. 네. 안 되면 죽자. 어? 안 되면 죽자. 아 첫 번째 경기는 솔직히 그냥 슈퍼 이지 그 단어 그 자체로 그냥 쉬웠고 또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서 베네핏 한번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사트 해병대 족구 실력 한번 보죠. 자, 서스스! 화이팅! 좋아, 좋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좋아. 데이트. 데이트. 실수가 나오네요. 처음부터 최용준이 실수했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좋아, 좋아. 자, 서스스! 화이팅!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또 나갔어, 또 나갔어! 어? 어,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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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했어! 나이스! 안전하게! 여기다 이기겠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또 한 번! 안전하게, 오케이! 여보, 소심해졌어! 소심해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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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보여줘! 오케이! 나이스! 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우스! 나이스! 나이스! 동렬이가 딴 거다, 이거. 안전빵!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안 돼! 오, 살려야 돼! 아, 전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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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아, 쎄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까미, 까미! 괜찮아! 와, 놀래라, 와, 놀래라. 와, 막상 막상. 아, 잘하는데? 화이팅! 이민곤 서브! 민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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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브이신. 어, 서브계 테리우스. 민곤이야! 자, 화이팅! 나이스! 나이스! 구동렬! 너무 꺾었어요, 너무 꺾었어. 아 근데 서브가 센데. 괜찮아 괜찮아. 아 서브에이스. 아 서브 다 이기네. 아 좋아 좋아. 아 민건이 형 좋아. 와, 야 조끼리 쪽이 세다. 세네요 세요. 득점 사령부가 지금 압도적으로 득점을 하고 있죠. 네. 아 민건이 형 좋아. 잘 좋아 좋아. 잘 봐 잘 봐. 아주 좋아. 고맙겠습니다. 좋다 좋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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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준 족신이야 족신. 아 반할 뻔했네 이씨. 용준아 너무 좋다. 너무 쉽다. 잘 들어가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아 아쉬웠습니다. 무슨 약간 분위기 싸움에서 좀 밀린 게 아닌가.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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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천천히 천천히. 그냥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침착하게. 이거 이기면 돼. 이거 이기면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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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나이스. 바로 톡. 나이스. 살렸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살렸어. 나이스 나이스. 살렸어. 나이스 나이스. 끝났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특전사 정보사.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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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알겠다. 이겼다, 이겼다. 아, 듬직하다. 아.
어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 이대로 딱. 작은 족구 경기였지만 특전사와 저희 정보사가 결단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본 미션도 되게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저기 성과 잘했습니다. 아 진짜 생각보다 잘했어. 미션 잘했어. 이제 본 미션만 하면 되니까. 그래. 야 이제 본 미션이 공개가 됩니다. 하자, 하자야. 크루죠? 하자죠. 물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탈락 팀이 걸린 본 미션 시작됩니다. 야 물과 관련 있는 미션인데 네. 싶은데요 지금 네. 그죠 장소 자체가 바다와 배가 보여. 아 어떤 미션이 나올지. 동반 탈락입니다. 지는 팀은 동반 탈락이에요.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팀 서바이벌 강철부대 팀의 동반 탈락이 걸린 연합전 본 미션은 해상 대테러 연합작전입니다. 해상 대테러 연합작전입니다. 아, 와 UDT 707 에이. 그러면은 여기가 유리한데 아 됐다 이거는 우리 미션이다. 아 진짜 그냥 UDT를 뽑지 않은 모든 팀이 그냥 쌤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UDT 전문인데. 그러면 어쨌든 대테러, 해상 대테러. 이거는 기회다. 연합전으로 이뤄진 만큼 각 부대의 특성을 고려해 치밀한 작전 수립과 역할 분배가 필요합니다. 대결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연합부대는 IBS를 이용하여 나포된 선박으로 은밀 침투합니다. 선내를 수색하여 탈환품을 안전하게 확보한 후 기관실로 이동해 폭발물을 설치합니다. 이때 대한군과 교전 중 총상을 입게 되면 강력한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퇴출하면 미션은 종료됩니다. 일단 IBS는 뭐 저희와 한 몸이기 때문에 너무 자신 있었고 생각보다 좀 간단한 미션이겠구나. 소통에 유의해가지고 미션을 해야겠다. 너희가 감히 707과 UDT를 붙여? 후회하게 해주겠어. 자 드디어 연합전 미션이 공개가 됐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뀐 느낌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해상에서 하기 때문에 뭐 해병대와 사투도 유리하지만 해상 대테러잖아요. 네. 그러면 UDT가 완전 전문 분야고 네. 거기다 대테러면 또 707도 707까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궁금하네. 일단 팀장님이 와야 좀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어? 한 명씩 없어. 아 팀장만 불렀나 본데요. 오래 걸리시네. 오셨다, 오셨다. 뭐 들고 왔다. 왔다. 뭐 들고 왔어. 작전도다, 작전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인원이 다 참가를 못해, 미션에. 인원이 다 참가를 못해, 미션에. 선박 대테러 미션에서는 8명 중에 3명을 제외하고 5명만. 5명만 작전에 들어갑니다. 임무를. 아 미션을 모른 채 또 5명으로 추려야 되는 거야? 이야 이것도 그냥 속편하게 다 하면 좋은데 나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으면
다 똑같은 마음에 하고 싶은데 약간 선뜻 나서기 뭔가 다 하고 싶어 하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우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다 하고 싶은데 누가 제일 잘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준이랑 선배님이 사실 특임대 출신이라서 그런 거 부분에서는 일단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약간 긴장 안 하는 인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장 안 하는 인원, 그리고 약간 시야 넓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럼 각자 팀끼리 일단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팀들은 내가 볼 때 뭐 선박 문 여는 것도 되게 생소할 것이고 IBS에서 타고 선박 타고 내리는 것도 빨리 해야 되고. IBS 뭐 유니티. IBS는 일단 무조건 거의 1등을 치고 들어가겠네. 여기 또 여기는 거의 뭐 이 선박 대표가 선출이기 때문에. 선박 대표 선출. 그 청해 부대에서 아주 그냥 선박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긴 UDT가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UDT가 완전 전문인데. 좀 믿고 많이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텐션 완전 업됐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 최고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미션에서 팀장은 호근이. 호근이가 할 거고, 아니, 옆에서 같이. 브리핑 했잖아, 옥상에서. 예. 근데 좀 침착하더라고. 막 당황하지 않고 막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 잘해주고. 해병대 쪽에 IBS 자체도 운영을 좀 많이 하고 해상 쪽 경험이 우리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미션이야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팀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야, 연합팀장을 양보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또 사트 쪽에서 얘기해주면 더 서로 그렇죠, 그렇죠. 고맙잖아요, 좋고. 저희 빠지선에서 한 1년 반 동안 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일단 참여하셔야 돼요. 네. 일단 참여하셔야 돼요. 네. 해동사 있어야 돼요. 배를 막 타봤다는 이유로. 그치. 심지어 현역 해경이잖아요. 맞아. 강청명도. 예. 예. 각자의 스타일이 좀 알면 좀 좋을 것 같아. 급해. 좀 많이 급하고. 네, 급하고. 에이스 지금 억제하고 있잖아, 계속 억제. 일단 우리 팀 침착하게. 네. 서로 잡아주고. 예. 무조건 1등 해야 되니까. 무조건 1등 해야 돼. 좋아, 멤버 좋은 것 같은데? 네. 자, 5명씩 구성됩니다. 작전도를 오픈하겠습니다. 제발. 두둥, 역시 좋다 실 있어. 4층짜리네. 침투 포인트고, 기관실이랑 좋다 실. 좋다 실 가야 되네. 선박이 좁다 보니까 진짜 찢어지는 것도 훨씬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째지는 거 하면 어떻게 째질지가. 1번, 2번 해주시는 게 좋아. 1, 2번이 조금이라도 대테러 상황에 경험이 있고 군 경력이 조금 더 많은 강창민 대원이랑 이유정 대원으로 했고 통솔해야 되는 정우근 팀장을 3번으로 놔뒀고 4번, 5번은 상황이 생기면 조치를 하고 뒤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동열이랑 제가 언니 됐습니다. 아, 미리 다 준비하네. 와, 근데 총 한 대 맞으면 이거 뭐 그쵸, 나가리네. 1분. 네, 맞죠. 1분. 60초나 추가돼? 네, 60초가 페널티가 추가됩니다. 2분이야. 무조건 안 들어가고 그냥 진짜 밖에서 딸 수 있으면 따고. 네. 그게 나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네. 진짜 그냥 손만 놓고 그냥 밖에 따는 건 60초가 이거 한 대 맞는 거보다 뭐. 1번이 파악해서 들어가면 네. 들어갈게요. 네. 무조건. 1번 판단해. 오케이. 다이내믹 계속. 못 바꾸고 가야 됩니다. 저희 무조건 1등 하시면 이제 먹었습니다. 가시죠 그냥. 네. 사투수! 달려! 야, 배 너무 큰 거 아니야? 오, 대항군! 와, 제대로네. 해상대 테러 연합작전. 스타트. 해병대 특수색대. 연합에 참가되어는. 스타트. 강청명. 저희 부대의 몫을 철저히 하자. 찢자. 와, 멋있다. 스타트.
이유정. 우리끼리 하면 잘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고 침착하게. 해병대 특수수색대 정호근. 정호근 늠름하다. 타이머택이니까 저희만 잘하면 되는 거라서 실수만 하지 말자. 해병대 특수수색대 박기련. 박기련. 자신 있는 해상 미션이기 때문에 멋있게 최고의 기록으로 이기겠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구동열입니다. 승리할 자신 있습니다. 와, 너무 많다. 야, 대한군이 빈틈없이 오네. 시즌2는 저렇게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배를 중앙에 띄워놓구나. 저희가 한 200m 된다고 했죠, 아까? 네, 거리는 200m 정도. 네. 야, 저 야간에 진짜 IBS 타는 건 진짜 해병대 전문 분야입니다. 네. 이게 소리가 크게 나면 안 되잖아요. 예. 총만 안 맞으면. 진짜. 최대한 안 맞게. 정말 은밀하게 침투해야 됩니다. RPM 올리고 처음부터. 자, 출발하죠. 여기서도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금 시작입니다. 네. 모터보트 아니에요? 빠르다, 빠르다. 그러지, 좌우가 맞아야 돼요. 다르면 한쪽으로 풀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빠르다. 페달링 능력도 팀 다 괜찮고 자신 있었습니다. 지금 숨소리로 거의 격을 하고 있어요. 네. 아이베스는 그냥 한몸 같은 존재라서 여기서 다 뽑고 가야겠다. 야, 정확하게 간다. 모터보트 같다, 야.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할 것 같은데요. 근데 엄청 빠르다. 야, 1분이 안 걸렸어요. 1분 안 걸렸어, 1분 안 걸렸어. 헤이. 올라가야 돼. 이게 줄사다리라가지고 네. 많이 흔들리죠.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쿵쿵쿵쿵 소리 나면 안 되니까. 네. 와, 경계를. 경계. 바글바글한데? 엄청 많은데?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와, 많다. 엄청 많은데요? 있네, 정색깔. 주황색깔 동선을 파악해야겠네. 아, 이렇게 어물을. 그치, 먼저 도착해서. 얼마나 무서울까? 대한군이 시즌1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 네, 정오까지 올라오면 이제 시작입니다. 한 번에 가나? 한 번에 다? 나왔어.
다 같이 간다. 다 같이 가. 오, 인디네. 오, 인디네. 왜? 오, 강정명. 뭐 또 바로 있을 텐데. 조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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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가지고. 어, 조타시 금방 간대요. 금방 가네. 네.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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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자, CCTV로 대항군의 위치를 파악해야죠. 그리고 배를 멈춰야 됩니다. 뒤에 가지고. 체크. 뒤에 가지고. 체크. 또 안 있을 수 있잖아. 아, 기습 대비. 몇 명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 오. 와. 오케이. 오케이. 자, 조타시를 접수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임무가 있는 거죠. 기어 중립! 중립! 그럼 이제 배가 멈추죠. 자, CCTV에 정보가 있어요. 2층 중앙홀 지하 기관실. 2층 중앙홀 지하 기관실. 2층 중앙문 지하실. 2층 중앙문 지하실. 2층 중앙문 지하실. 2층 중앙문 지하 기관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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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왔어.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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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2층 중앙문 지하실. 2층 중앙문 지하 기관실. 2층 중앙문 지하 기관실.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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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여기, 여기 다 못 보네, 다 못 보네. 아, 빨리.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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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그치, 그치. 아, 맞았다. 맞았다. 아. 어떡해. 어, 어. 맞았어. 어, 어, 어. 와, 이제 타이머에 다 걸렸다. 야, 이거 완전 위기인데? 지금 한창 바꾸고 있어요. 어. 아! 아, 아, 아. 뭔지도 몰라, 지금. 빨리, 빨리, 빨리. 어, 저는 빨리 몸을 숨겨야 돼요. 정훈이 봤어. 정훈이 봤어. 정훈이 사살했어요. 거길 아예 스캔을 안 하고 지나왔었습니다. CCTV는 중앙홀과 기관실에만 있었기 때문에 길목에 더 이상의 대항군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1번이라서 1번이 확인 못한 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야, 멘탈 꽉 잡아야 돼. 대항군이 숨어 있었어, 이렇게. 어. 그리고 대항군이 좀 업그레이드 된 게 처음에 보자마자 안 쏘고 다 내려온 거 보고 갈 때 1년은 됐어, 그때 쏴. 아, 흔들리지 말아야 맞아. 되는데. 2층 중앙홀, 여기. 소드룩해 지금. 아. 제가 메인 홀이니까. 숨어 있어 또.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많아. 이 기밀 문서? 아. 기밀 문서 탈환을 해야 됩니다. 2층 중앙홀 여기. 와, 바로 바로 있어. 너무 많아. 안 돼. 막 열면 안 되지.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냥 싸운다고? 오, 문틈으로. 아. 아니, 몇 명? 두 명 제압? 두 명 제압?
제압! 오케이. 탄창교환! 오케이. 어, 탄창교환 얘기하네. 탄창교환 얘기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탄창교환! 오케이. 어머, 줘야지, 어머, 줘야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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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당신은 또 완전. 오케이. 저걸 좀 숨어 있었네. 오케이. 지하기관실로 가자, 유정. 지하기관실로 가자, 유정. 아니, 조를 나누나 봐, 지금.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이동을 하고 탄에 맞는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통로 개척을 하는 걸로 계획했었습니다. 아, 사트 멤버들 둘이 같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방에 휴대! 어머, 어머! 뒤에 어머! 사람 보면 가방에 휴대해서 복귀를 해야 됩니다. 클리어! 네. 기관실, 기관실. 와, 여기도 기관실이 시끄럽다 보니까 온 걸 몰랐나 봐요. 지하, 지하. 지하, 지하. 숨어. 숨어 있다, 숨어 있어. 대한군이 문 앞에서. 지하, 지하. 된다. 오. 오. 발견했어, 발견했어. 와, 와. 잘했어요. 어, 어떻게 봤지? 야! 기관실 제압 완료! 꺼! 기관실 제압 완료! 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기관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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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여기 이제 폭탄 설치해야 되는 거죠? 네. 자세히 표시가 되어 있는 메인 엔진 네 폭탄을 각각 하나씩 두 개를 설치해요. 어... 사트 측에서 빠르게 전멸해주면 저희는 대항군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폭탄! 빨리. 어, 한 8분 지났네. 8분 40초 지났습니다. 엄청 빠르다. 아, 폭탄 설치했어. 고개 끌려, 빠져와봐! 고개 끌려, 빠져와봐! 얘 지금 대항군을 다 처치를 해놔가지고 마음 편히. 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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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 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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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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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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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선멸조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구나. 테러를 확보해 주는 거네요. 엄청 빠르게 지금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데. 거의 다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괜찮겠다. 빨리만 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도가 빠른 편이죠, 이 정도면. 네. 대출. 이대 재빠르게 행하면 된다. 아, 뭐 이거는 가망성이 있겠다. 오, 야, 여기 손발이 잘 맞는다. 마지막 페달링 본신의 힘을 다해요. 우와. 짠. 오케이.
방어 완료. 방어 완료. 방어 완료. 마스터 여기 다투스. 여기 마스터 추가 미션 완료. 끝이 아니야? 제발.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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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아니야? 뭐야? 여기 마스터 추가 미션 완료한다. 제발. 추가 미션 완료한다. 제발. 느낌 안 좋은데. 1층 기관실 옆 정비실 아군 4명 시연 확인. 아, 아군이 잡혀 있는 상황이네요. 아, 야, 야, 기가 막히네. 야, 아, 아니, 어지럽다, 어지러워. 아, 와, 진짜. 1층 기관실 옆 정비실. 아군 4명 시연 확인. 정비실이 1층에 있죠? 그것도 기억해야 되네. 기관실 옆에. 기관실 옆 정비실 아군 신원 확인. 어쩌까? 나 일단 묶어놨어. 역시. 야, 벌써. 어쩌까? 나 일단 묶어놨어. 아, 역시 구조 작업이 주 임무시잖아요. 우리 사트 너무 믿음직해서 바로 두 분이 올라갔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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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이. 네, 올라가시죠. 기관실 옆 정비실 아군 신원 확인. 기관실 옆 정비실 아군 신원 확인. 기관실 옆 정비실 아군 신원 확인. 기관실 옆 정비실. 믿고 맡겨주셨으니 이 갈고 열심히 해서 꼭 우리 연합이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죽기니까. 네, 구조가. 네,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강정명, 이유정. 정명이랑 형님 잘하기를. 구조되니까? 구조 안 하니까. 구조되니까. 여기 이제 4층이니까 1층까지 가야죠. 네,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적 조심, 적 조심. 대한군이 우르르 나올 수도 있어. 다시 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1층 기관실 옆 정비실. 오, 있네. 와, 있어, 예. 있어, 있어, 있어. 표준하고 있다. 1층 기관실 옆 정비실. 오! 안 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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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정비실, 정비실, 여기 정비실. 보고, 보고, 보고. 정비실, 조심. 정비실. 정비실. 인재 발견! 인재 발견! 자물쇠가 있어, 또. 열쇠는 없었어. 누구야? 문앞 대항군 수원시소 열쇠! 문앞 대항군 수원시소 열쇠! 문앞 대항군 수원시소 열쇠! 수원시소 열쇠. 문앞 대항군 주원소 열쇠. 열쇠 발견. 아, 조성호 대원이 인질로. 예, 아니야. 이거 아니겠지? 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저것도 참. 예.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와, 열쇠. 나도 와, 잔인하다. 띠 준비해, 띠 준비. 야, 저것도 충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띠 준비해, 띠 준비. 됐어요, 걸려. 오케이. 그냥 벗고 뛰어. 그냥 뛰어, 일어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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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퇴출로를 지금 강청명 대원이 받았어가지고. 먼저 가요, 먼저 가요. 고, 고. 오, 뭐야, 또! 뭐야? 또! 있어! 위에 조심, 위에 조심. 위에 조심, 위에 조심. 조심. 아이, 죽은 거네. 호, 호! 호, 호! 호, 호! 오, 총 많이 날라와. 총알 막 날라온다.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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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빨라, 빨라. 나이스!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보자, 보자. 배우자, 배우자. 자, 조성호 먼저. 아. 예, 강청명 들어오고요. 자, 여섯 명 다 와야 출발이죠. 어, 됐어. 됐어. 아, 여기서 두 번 차야 된다. 아, 차야 돼. 으아! 자! 으아! 자! 아까 올 때는 한 1분 정도 걸렸는데. 좀 더 깊게! 어, 그래, 맞아. 폭탄이 터지기 전에 가야 되는구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파이팅! 오! 오!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저분들 왜 이렇게 태연해? 진짜 저런 일을 많이 해봤어, 그런가 봐. 귀도 안 들어봤어. 인질만 살리면 된다, 이건가 보다. 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 대박. 야, 엄청 빨랐는데. 그래도 호흡이 잘 맞네요. 다트 사이트! 화이팅, 화이팅. 아, 제발. 이기자, 제발. 기록으로는 아마 저희가 가장 뛰어나지 않았을까. 굉장한 팀워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트 팀 두 분 덕분에 미션 시간을 진짜 많이 단축한 것 같고요. 한 1년 넘게 같이 한 팀처럼 주기 잘 맞았지 않았나. 아, 호흡이 굉장한데요? 어, 정말 빨리 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 미션을 마스터들이 다 시뮬레이션 합니다. 아, 근데 아, 지금 이 연합팀 사트하고 해특수가 훨씬 더 빨랐었고. 아, 저는 그 사트랑 해병대 연합이 네. 그 계단에서 초반에 총상 그렇죠. 그래 그래. 네, 입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페널티가 그러게요. 너무 걱정이 돼서. 너무 늦게 발견했어. 맞아. 속도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두 발 정도 맞는 걸 감안하지 않을까요? 제일 선두에 있는 작전 요원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 그래. 아, 총 맞은 게 조금 걱정된다. 아, 정보사와 특전사죠. 그렇습니다. 아, 드디어 성태현님. 예.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관실이 지금 지하 1층이고 네. 조타실이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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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3층. 포인트맨은? 포인트맨 제가 내가 후방부 진짜 잘해줘야 될 것 같아. 갑자기 뒤에서 나올 상황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냥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 안 맞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게 시간. 1분이라는 게 진짜 큰 시간입니다. 30초가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잠깐 멈췄다가 들어가서 뒤에서 신호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난 좀 언제 맞춰볼래? 지금 한번 유자로 갑자기 만들어갖고 해보니까 오 연습을 해서 오. 시뮬레이션을 하고 한 이 정도 하겠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확인 확인하고 확인 확인 이미지 확인, 트레이닝을 확인. 저희끼리 좋아한다. 알아서 좀 해봤는데 단결력도 좋고 합도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 1등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정석인 지큐를 보여줘서 벌벌 떨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앞은 속도에 좀 네. 치우쳤다면 여기는 총상을 최대한 어, 페널티 없게끔 해상대 테러 연합 작전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특전사 연합에 참가대원은 특전사 최영준. 우리 HID와 특전사 연합팀은 안 되면 죽는다는 각오로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특전사 오상영. 연합팀이 됐을 때부터 이렇게는 질 수 없을 것 같다. 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이민곤. 이 미션은 무조건 특전사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가 1등한다.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이동규. 아, 우리는 진짜 완벽하다. 최강의 연합이다. 아, 눈빛이. 특전사 성태현입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로 할 생각입니다. 아, 기대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소리 죽여서. 특전사 하는 거는 봤는데 정보사 하는 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 작전 같아요. 수두룩해 지금. 와. 가자. 자,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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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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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팀이 가장 약점인 게 IBS 이거. 그죠. 여긴 해병대도 없고 유니티도 없기 때문에. 연합 1팀은 진짜 빨랐거든요. 네. 제가 특전사 내에서 해상 특수교육인 해상 척구조를 수료함으로써 IBS 경험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내가 큰 도움이 돼야겠다. 제가 뒤에서 키잡이를 하면서 방향 유지를 다 하고 인원들은 페달링을 구호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직선 그대로 잘 갔던 것 같습니다. 아, 1분 넘어가는구나 확실히. 야, 확실히. 와. 첫 번째 팀이 그만큼 빨랐다. 그 진짜 빨랐네요. 진짜 해병대가 한 20초 차이 나는데. 야, 20초나 차이가 나? 이거 무서워. 창밖에 있어. 못 봤나?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주변 상황을 살피고 사주 경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뒤에 인원들이 사다리 타고 침투를 했습니다. 흘려! 최용준 1번. 아, 빨리 올라가야 돼. 음소거 해놓은 것처럼 조용하다. 됐어. 스탠바이. 스탠바이. 아, 떨리는 순간입니다. 오! 오! 앞에 계단! 계단! 무! 무! 바로 뒤에 오모해! 오케이. 자, 3층으로 내려갑니다. 또 있어, 또 있어, 바로. 오! 오, 오 그냥 바로. 보자마자, 우와! 빨리 왔어, 빨리 왔어. 오, 이거 봤다! 어, 어, 어! 뭐해? 어, 왜, 왜, 어? 소총으로 사격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또 대항군이 있었던 겁니다. 소총으로 쏘려고 했는데 탄창에 탄이 다 떨어져가지고. 와. 와. 탄이 없고, 탄이 없고. 탄창 교체 이게 진짜 위험한 순간이군요. 그럼요. 탄창 교체. 탄창 교체. 탄창 교체. 어머 어머. 탄창 교체. 와 이게 갑자기 찾아오네. 완료. 탄창 저타실. 이동규 왜 그래? 아 저 뒤에.
이쪽, 이쪽. 아, 저 사람. 네. 아까 괜찮아, 괜찮아. 와, 이동규가 봤어. 와, 역시 이동규. 와, 저걸 봤다고. 멀리서 봤어. 와, 대박. 저 제일 큰 건데. 이동규, 와. 이동규 대원이 제일 후미에 있었는데 진짜 믿을 만한 대원이었습니다. 본인의 역할은 정말 제대로 하는 대원이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이동규. 권총도 잤어, 소총도 잤어. 야간 2시간 끼고 있는 눈이에요. 아, 이러면은 앞팀보다 훨씬 유리해지지 않아요? 페널티 엄청 많이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멋있다. 조타씨. 조타씨. 달려와. 조타씨 간다. 오케이. 내가 먼저. 기어 중립하고 CCTV 통해서 정보를 봐야 됩니다. 문 개방해줘. 문 개방해줘. 아, 두 번째 온 사람이 문을 여는구나. 총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오! 또, 또, 또! 허둥이! 사살. 사살. 기아 중립. 기아 중립. 중립. 기아 중립. 자, 지금 기어 레버로 중립으로 했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배가 섰어, 멈추게 섰어. 돼 있어요. CCTV 확인해, CCTV. 지하 1층 기관실. 2층 중앙홀에 3명. 1층 기관실에 보이는 건 2명. 빨리 이동. 확인수 확인. 오케이. 이동. 1층 중앙홀. 중앙홀. 간다. 고. 신속하게. 야, 특전사가 대테러 진짜 강하다. 아, 든든합니다, 이동규. 어, 이동규, 이동규 너무 멋있어. 이동규. 사실 여기 그 썼 난리 났었잖아요. 너무 쉽게 2층 중앙으로 지금. 와, 이러면 2층 침투가 빨라지죠. 아, 대양군 숨어 있어, 근데. 많아, 또. 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네, 중앙홀.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적발견. 오. 적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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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옆에. 오, 숨어 있어. 옆에도 있어요, 옆에도. 누가 더 빠르냐? 와! 흘려! 수세! 와, 최영준 빠르다. 이야. 수색! 야, 근데 또 대양군이 막 숨어 있었단 말이지, 아까도. 뒤쪽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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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이야! 뒤쪽에 적! 중앙이야! 와! 사장의 세! 두세! 교수 완료! 오케이, 고! 핵등! 핵등 완료! 핵등! 핵등 완료! 핵등 완료! 가방! 어머! 어머! 아, 탈환품을 획득했고요. 경계 진짜 철저해. 와, 너무 잘한다. 완료! 완료! 아. 야. 고! 와, 이 호흡이 진짜 잘 맞네. 다섯 명이 그냥 한 팀 같아요. 꾸준히 함께였던. 동규 남고 내가 후방. 네. 동규 남고 내가 후방. 네. 어, 나무래. 왜? 이동규는 왜? 처음에 작전을 짰을 때는 기관실까지 같이 이동하자 얘기를 했었는데 다섯 명까지 이동하면 너무 노출되는
표적이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이동하는 중간중간 한 명씩 남아서 계속 퇴출로를 확보해주자. 그래서 이동규 대원이 2층, 1층 사이를 맡고 이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꾼 거야, 이거를? 와, 지금 저 사특수하고는 다릅니다, 전략이. 저기 의자 뒤에 있더라. 의자 뒤에 있더라고. 어? 의자 뭘 뒤에... 봤어? 뭘 봤어? 의자 뒤에 있다고? 뭘 본 거야? 의자 뒤에 있더라고. 이민곤이 뭘 봤는데? 대박! 점색. 와, 저기 한 사람을 봤어, 지금. 그냥 의자 아니고? 와, 대박이네, 또. 의자 뒤에 있더라고. 혹시 나올 수도 있을까? 내가 여기 남을게, 그러면. 자, 이제 폭탄 설치하고 나오면 되죠. 오. 오,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와, 이제 호흡이 진짜 잘 맞네. 몇 명 있는지 모르니까. 예. 폭탄 설치하자. 아, 이제 10분 다 돼갑니다. 10분 다 돼갑니다. 10분 다 돼가요. 아, 안 돼. 이게 좀 느린데. 네, 시간적으로는 약간. 그죠? 시간적으로는 느린데. 아까 그 네. 마의 구간을 너무 쉽게 넘어와서. 페널티는 조금 더 줄은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잡으려고 있구나, 지금. 서로. 야, 눈을 닫다니. 야. 근데 어차피 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빨리 처리해주면 좋죠. 폭탄 설치했어. 맞았다. 와, 오상영! 야.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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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배치해놨던 저희 팀원들한테 소통을 해서 대항군이 없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경계를 좀 풀고 신속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기 퇴출로를 좀 확보하고 있고. 고고고고! 클리어! 클리어! 자, 이제는 스피드죠. 저기. 야, 이건 뭐, 여기 몸에 배어있네, 이 사람들이 진짜. 자, 시간 싸움입니다. 하늘로 와야지. 하늘로 와야지. 다 내려와서 보고를 해야죠. 야, 여기 13분 넘었어, 벌써.
네, 앞팀보다 1, 2분 정도 늦어요. 현시험부로, 현시험부로 퇴출 준비 완료. 퇴출 준비 완료, 인지 여부. 퇴출 준비 완료, 인지 여부. 추가 미션 하단한다. 추가 미션 하단한다. 추가 미션 하단한다. 1층 기관실 옆 정비실 아군 1명 신원 확인. 여기죠. 5명 전원 중 2명만 선정해 선박에서 아군을 구출하라. 선박에서 아군을 구출하라.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할 줄은 몰랐습니다. 복귀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추가 미션 하달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누가 가나요? 어디? 위치 어디? 어디? 위치 어디? 위치 어디라고? 1층 기관실이요, 마구남. 아, 일단 움직이네. 아까 강철명 대원처럼. 그냥 뭐 생각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네요. 용준아, 같이 가자. 용준아, 같이 가자. 1층 기관실 옆, 1층 기관실 옆. 특수 임무 대리 같이 용준이도 군생활을 했어가지고 서로 호흡 맞추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용준, 성태현이 갑니다. 1층 기관실 옆 경비실. 아군 한 명. 고! 고! 1층 기관실 옆 경비실. 와, 되게 쌍둥이처럼 움직여요. 1층 기관실 옆 경비실. 1층 기관실 옆. 태양군, 태양군. 태양군이 없을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앞에 있었어요, 그죠? 정비실 앞에 있었어요. 오! 오, 쏜다, 쏜다. 정비실 앞에, 그죠? 열쇠 갖고 있는 사람. 정비실 오픈. 오픈 문 열어줘. 열쇠? 열쇠? 어, 얼굴을 봐야 돼요. 열어야 돼. 열쇠? 열쇠? 문화 대항군 주머니에 열쇠. 열쇠. 열쇠? 문화 대항군 주머니에 열쇠. 열쇠. 문화 대항군 주머니에 열쇠. 열쇠. 빨리 빨리. 자, 시간이 없습니다. 야, 나 답답한 거. 이 열쇠도 또 많아요, 이게. 어. 야, 여기는 약간 좀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오케이. 됐다. 오. 야, 금방 풀었네요. 금방 풀었다. 다행이다. 오, 오, 오. 야, 오늘 시간 많이 죽였습니다. 올라오자마자 거기 경경 있어. 경경 있어. 경경 있어. 흘려. 고. 빨리 내려가야 돼 또 이게. 그렇죠. 오케이. 페달링 템포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살짝 옆에 시그 힐크 보면서 박자 맞추고. 어, 미리 준비를 갖추네. 저 또 있을 수 있으니. 다 내려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막힌 거 없이 다 했어. 미리 계획했던 플랜대로 물 흐르듯이 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IBS를 탑승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하자. 뒤쪽 정박 해체 완료했습니다. 마지막 스퍼트. 빨리 가.
터진다, 배 터진다, 배 터져. 하나, 둘. 왼쪽 터져, 왼쪽 터져. 다시 왼쪽, 왼쪽 터. 오, 터진다. 빨리 가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갔다, 가자. 조심! 도착했습니다. 자, 특전사하고 정부사 2라운드 미션이 종료됐습니다. HID 팀에서 저희 팀원이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잘 녹아들고 잘 맞춰져가지고 너무 잘해준 것 같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팀이 종속대로 제일 잘하지 않았을까?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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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인지를 잡히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진짜 잘했습니다, 근데. 구 한 번씩. 네, 팀장님, 팀장님도 보였는데, 팀장님 벌써 저희 살려줬으니까, 저희가. 안 되면! 진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러면 전후회가 엄청 뜨거워지겠다. 예, 야, 이거 CPB 정석입니다. 예. 정보사랑 특전사가 원래 한 팀이었던 것처럼 그냥 위기가 없이 잘 그러니까. 흘러갔던 것 같아요. 멋있어요. 그거 다음 이제 UDT 707이 사실 네네. 베테러 이쪽에서는 넘버원이라고 해도 이걸 봐야 됩니다. UDT와 707이 합동 연합 작전을 하는 걸 처음으로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707 UDT입니다. 네. 너무 본인의 의견이 센 팀은 같이 하면 막 피곤해. 네네. 그렇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707이 개인 색깔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희랑 하면 또 다들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위치랑 좋아. 위치랑 좋아.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아. 위치만 좀 아니다 싶으면. 세 번째 연합은 UDT와 707이 결성되었습니다. 아, 네. 잘했습니다. 아, 네. 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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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이상하죠. 창피하고 팔리고. 그냥 제가 다짐한 거는 진짜 이번엔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상 대테러 연합 작전. 707과 UDT를 붙여? 됐다. 이거는 우리 무대다. 최강의 조합으로 제대로 보여주자. 쏴! 들어! 뭐야? 최하위 연합을 발표하겠습니다. 불과 초 차입니다. 초 차입니다. 와, 빡세다. 자만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진짜 쪽팔리죠. 네. 최하위 연합은 하나 둘 셋 쉬지 마. 구려 못차 빨리 올려. 들어야지! 우와! 정신 차려!
터널 A.